팟캐스트를 보면 제가 자료를 많이 모르셨었는데요. 어제 밤부터 다시 올리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잘못했을 때만 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오쇼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고, 또 뭐 은근히 이제 오쇼의 말로는 공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도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장자를 잡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자가 이제 그 다녔었던 세대. 근데 그거 주제를 제가 잘 못 잡아서, 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우픈 얘기입니다 했던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요, 아들 때문에 몹시 근심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10살이 됐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저희 아슈람 선생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반벙어리인 줄 알았거든요. 성애 누나, 정애 누나. 큰언니가 성애고 제가 정애잖아요. 그러면 성애 누나, 정애 누나 이러면 정애 누나 이렇게 대답해서 둘 다 항상 어?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뭐 자주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예, 조용히 앉아서 씩 웃고 앉아있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 아이도 이제 말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슈람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은요, 빠져가지고 5살 때인가 4살 때 그게 시멘트였는지 논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요. 다행히 이제 그때 어머니가 무스탕을 사입혀가지고 무스탕을 입고 빠져가지고 괜찮았는데, 개가 빙빙 돌았나 봐요. 근데 한겨울이니까 얼어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공포심을 느끼고 나면 몇 년, 거의 한 7, 8년 동안을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뇌가 스스로 보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일인가 싶기도 했고, 말이 없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말이 트였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서울 예전 다닐 때는 철학과 교수님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교수님이 이기질 못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됐다고 그래요. 참만 다행이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근심을 했는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의사들한테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뇌기능도 정상이고요, 몸기능도 정상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렇게만 모든 병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다 아주 좋은 의사들이었죠.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치료라도 조금 해주고 싶은데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아이는 이제 시간이 흘러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해요, 크게 소리를 쳤대요. 엄마! 이렇게요. 왜 소리를 쳤을까요? 엄마, 이 토스트가 너무 탔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가족들이 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렇게 완벽하게 말할 수 있고, 정말 단어도 그렇고, 그 말 표현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니? 하면서 막 어머니가 펑펑 울고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이가 뭐라 그럴게요? 그러자 아이가 말했대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잖아. 그동안은 토스트가 탄 일이 없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좀 태우지.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식빵이 너무 탔기 때문에 애가 이걸 도저히 먹을, 자기 상황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쇼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끝없이 찾아와서 나한테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일 잘못된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아, 이건 좀 감동적인 얘기죠. 오쇼의 그 뒷실화를 듣고 제가 존댓말을 극존칭을 하진 않아요. 극존칭을 들을 만큼의 수행자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이거 판단하고 비판하고가 아니고요. 가끔씩 아슈람 선생님한테도 뭐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아니요. 그분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몬스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돼서 홀릭돼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을 돕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그게 잘못된 종교로 빠지니까요. 예, 그래서 존칭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만 말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도울 때만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이래, 난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쇼처럼 돕기 위해서만, 또는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상태, 근데 밥을 먹지 않으면 학교를 갈수 없으니까요. 뭐 그런 상태. 그것도 불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불만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 이제 모두를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없는 상태. 근데 조금 더 내가 나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주변을 도와야 되겠는데 그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 같은 거 이렇게 그 내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리면 이렇게 뭐 당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뭐 나는 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아우 나는 그런 거를 뭐 이렇고 나는 내 욕구와 욕망은 이렇고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 와 성격 보통 아닌데 할 정도로 제가 표정 싸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자는 자기 이미지라든지 따라가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제로 포인트여야 돼요. 떠나가도 좋아. 근데 당신이 이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의 그 감정적인 상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치매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의 이미지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상황에서 그만 말씀하시죠.